저는 노라조 클럽의 서진입니다. 오늘은 저의 일상 브이로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과연 저 서진이의 일상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등교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Follow, follow me. 이제 1교시가 영어라서 영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이거 볼 때는 교과서랑 그다음에 영어 학습지 같이 봐주세요. We are. You are. 읽고라면 쉬워요. 읽고라면 말은 바로 1번. 네, 제가 이렇게 온라인 학습 때문에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지금 굉장히 배가 허기가 진데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만날까요? 고고. 예, 저희가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요. 점심 메뉴는 월남쌈입니다. 와! 제가 원래 야채를 잘 안 먹는데 월남쌈을 먹을 때만 유독 야채를 많이 먹어요. 네, 이렇게 잘 세팅을 해줄게요. 네, 여러분, 그럼 저희가 월남쌈 먹을 거예요. 당근부터 넣을 거예요. 계란도 여러분 집에서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계란도 넣어주고 새싹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파인애플. 네, 파인애플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깻잎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고기, 대망의 고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제가 과연 이 많은 걸 다 이렇게 쓸 수 있을지. 향후 소스를 찍어서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먹고 있을 때 향후 소스어야 돼요. 여기 안에 막 배추 같은 거 해서 먹어도 되지 않을까? 막 고추나 그런 것들 복불복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먹는 거야. 엄마가 만들어서 우리가 볶음을 뽑아가지고 먹을게. 아니! 언니 미안하네. 네, 여러분! 저희가 그쪽 음식을 기다렸는데요. 고기 좀 완성됐는데 우리가 골라야 돼. 아빠는 아예 알! 안 되면 지금 나가갈뽁! 언니부터 봐. 나 이거. 아, 엄마 왜! 엄마 지금 눈길이 이상해졌어! 하나, 둘, 셋! 나 뭔가 불길해. 근데 이거 맛있는데? 뭐를 해봤어? 응? 우와! 네, 저희가 그러면 다 먹었으니까 이제 소화시킬 겸 네, 소화시킬 겸 이제 우쿨렐레를 쳐볼 건데요. 저희 둘 다 원래 우쿨렐레 치고 막 이렇게 노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신! 저희 방으로 갈 거예요. 잘 보이죠? 제 동생이 있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원래 하는 대로 해볼게요. 지금같이 요즘같이 밖에 못 나가는 날에 전 동생이랑 맨날 이거 이렇게 띵가띵가 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쿨렐레 연주해봤어요. 이 체리체리 느낌 나는 다이어리를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로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을 썼던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앞에 표지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체리체리한 스티커로 꾸며봤어요. 2020년에 제 증명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한 꾸며봤고요. 그 다음에 진짜 그 다이어리 꾸미는 거에 대해서 몰랐을 때 완전 촌스럽게 꾸몄죠. 다음은 노라조 클럽 이제 그
그 저희 금지어 게임 했었잖아요. 그 금지어 게임을 촬영하고 나서 집에 와서 쓴 일기인데요. 비포 애프터. 옆에 동일 인물, 밑에 혜인이가 출연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브이로그 찍는 거를 써볼 건데요. 브라더클럽 브이로그 촬영 이러면서 적어볼게요. 브이로그라고 적어줬고요. 아, 이거 못 보셨죠? 제 가방입니다. 알파벳 스티커로 한번 꾸며보려고. 더블로 H, me. 그 다음에 play with me. 여러분 보이시죠? 붙여줬고요. 거의 이제 글씨만 쓰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만 채우면 뭐 닫고, 요즘 닫고 끝이에요. 이거 빨리 감기 해주셔야 돼요, 빨리 감기. 이렇게 간단하게 글씨로만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떡매나 뭐 인스나 그런 거 스티커 없으셔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두두두두두두. 여러분 여기다가 저희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조가 되고 있고 산책을 하러 가볼까요? 고고. 네, 저희 아파트 주변의 지중해 마을을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여기 옆쪽 골목길로 한번 가볼게요. 저기는 꽃가게예요. 맞아요. 저는 주로 막 졸업식 날, 그다음 아니면 누구 축하해줄 때 여기 꽃집에서 봅니다. 꽃들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완전 예뻐요, 여러분. 빵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셔서 제가 지금 빵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아니요. 추천할 만한 빵이 있나요? 저희 스프레드랑 그리고 롤치즈. 스프레드 식빵 하나, 롤치즈 식빵 하나 주세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빨래방 가서 스프레드 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한동안 못 먹었어요. 코로나 때 밖에 못 나와서. 이거 빵이야? 제가 이렇게 빨래까지 다 했으니까 집에 침대 딱 깔고서 자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딱 깔아야 되니까 집에서 만납시다. 안녕! 지금 제가 잠옷으로 옷을 갈아입고요. 손은 물론 닦았고요. 지금 제가 외출을 했을 때 얼굴에 선크림을 발라서 오늘은 제 피부 관리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세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들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피부를 좋게 해주는 팩이에요. 지금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되게 끈적끈적해요. 뭔가 진짜 간장을 바르고 있는 느낌이야. 어때요? 꼼꼼하게 다 발라줬습니다. 굳을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팩이 다 마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을 못하니까 너무 주름이 생겨가지고 땡겨가지고 한번 떼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고달나서 되게 뭔가 껍질처럼 벗겨진다. 짜잔. 이렇게 제가 다 떼고 나왔어요, 팩을. 이 친구를 한번 얼굴에 발라보겠습니다. 되게 노란 색깔 해가지고 주황색일 줄 알았는데 노란색이네요.
제가 자기 전에 하는 피부 관리법은 여기서 끝입니다. 우선 먼저 세안을 하고 그다음에 팩을 하고 마지막에 팩을 다 뗀 다음에 당근크림을 바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전에 저의 피부 관리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이제 피부 관리도 했으니까 이제 제가 아까 빨아오고 건조해왔던 그 이불을 한번 다시 저기에 구워하겠습니다. 저는 백엔잎부터 넣어줄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이불. 짠! 여러분, 이렇게 제가 건조해온 이 이불들을 깔았는데요. 지금 굉장히 보기만 해도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전 이제 이렇게 이불을 다 깔았는데요. 네, 지금까지 서진이의 일상 브이로그 재밌으셨나요? 앞으로도 놀아줘 클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포켓TV 구독해주세요.